얘들아, 우리 예배드리자. 네. 자, 우리 사철의 봄바람, 우리 찬양 알지? 예. 야, 사철의 봄바람 시작.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찬양하니까 너무 좋지, 그지? 예.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이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 예. 하나님만 섬겨야지 진정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야.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거지. 이걸 꼭 명심하기를 정말 바란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 그래서 그분께서,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어. 그리고 장사되었는데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알겠니? 그래, 한번 말해 봐봐. 아버지, 예수님은 안 보시는데 어떻게 우리랑 함께 하세요? 참 좋은 질문인데, 아직 믿음이 없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어.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단다. 알겠느냐? 네. 그래, 아유, 착하다. 두 아들은 어머니는 비록 계시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만 섬기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산당원들이 집에 쳐들어와서 아버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래요? 성경책 아니야? 뭐한 거야? 왜 성경책을 이렇게? 뭐한 거야? 너뭐 했어? 뭐 했어?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뭐 했어? 뭐 했어? 이거 뭐야? 성경. 불법인가 몰라? 일로 와! 아버지. 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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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버지. 너희들도 예배 드렸어? 뭐야, 이거? 결국 아버지는 공산당원에게 맞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시간은 흘러 이들은 청년이 되었고, 형은 아버지처럼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일찍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형.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 집은 왜 부모님들을 일찍 데려가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아. 너 아버지가 우리에게 유언의 말씀 남겨준 거 기억하지 않니? 아버지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어. 하나님만이 진리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해야 돼. 절대 원망하거나 짜증하면 안 돼. 짜증내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 집은 왜 이래? 다른 집들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 집만 이러는 거야? 야, 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구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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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동생이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갔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제 동생을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동생이 자기가 왜 저러는지 알지도 못하고 죄 속에 빠져있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동생이 반드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죠?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동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동생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아버지 그날 이후 동생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점점 타락하다가 결국 불량배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형은 그런 동생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형은 그렇게 매일 기도했지만 오히려 동생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듯 했습니다. 결국 불량배들과 같이 다니던 동생은 어느 날 살인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원들은 동생을 체포하기 위해 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다. 너 어디 가서 지금 와. 왜 떨지 마, 떨지 마. 진정하고 이야기해. 나 살인 현장에 있었어. 살인? 친구들하고 살인 현장에 있었어. 누가 살인했어? 친구들하고 살인 현장에 있었는데. 오요. 이 피. 피. 어떻게 해요? 야야. 너 이게 숨어. 여기 밑에 숨어. 그리고 빨리 옷 벗어. 빨리 옷 벗어. 너 옷 내 옷도 입고. 형. 네, 이게 바짝 엎드려 숨어야 된다. 알겠어요.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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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아버지요 살인을 아버지 현장에 있어서 살인을 저지렸나 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아버지와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아버지여 주님의 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마음이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당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생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동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주여 구원하여 주세요 주님 동생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시죠 아버지 주님 동생을 보호하여 주세요 동생을 보호하여 주세요 어딨어 살인자! 어디 있어? 누구세요? 이거! 이웃이야! 누구세요? 이거! 이리 와! 왜? 이리 와! 살인자! 나쁜 놈! 야, 이 나쁜 놈아! 이리 와! 아이고, 아이고, 죽어봤다가 너 살인자, 이 피, 너가 살인자가 맞구만, 죽어라, 죽어라. 죽었나 보군. 이 옷이 분명히 맞아. 내 잘못이 아니야. 어,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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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형! 죽지 마! 죽지 마. 나의 사랑 동생아. 형! 형! 어, 안 돼! 형! 안 돼! 안 돼! 형, 죽지 마. 나는 너의 피 묻은 죄인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 동생아 형 사랑 형 내가 잘못했어 형 그렇게 형이 죽고 난 며칠 후 그의 집에 그 살인을 함께 했던 불량배 친구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너 여기 있었구나. 야! 야, 우리 놀러 가자. 그 일 잘 해결됐어. 어떤 사람이 대신 말아 죽었나봐. 같이 가자. 안 돼. 안 돼.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왜? 이
형이 준 이 옷을 입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뭐야? 너 어저께까지 너 전에까지 나랑 같이 놀았지? 빨리 와. 싫어! 와! 싫어! 와! 그렇게 살 수 없어. 아, 얘 왜 그래? 가! 아, 뭐야? 아, 나 치. 아, 아, 나 진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 형처럼, 아버지처럼, 예수님처럼 살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더 이상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할렐루야!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 보셨습니까? 아, 아무튼 이 지금 연극은요, 아, 그 중국 문화 대혁명, 문화 대혁명 때 아, 1966년부터 이제 10년, 76년까지 에, 중국의 이제 주계 장막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 안에 아, 그 한 가족이 공산당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족이 죽어가는데 죽어가면서도 신앙의 그 절개를 지키고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이제 동생이 불량배와 이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은 형의 희생 또 아버지의 희생으로 인해서 동생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짧게 짧게 해서 많이 건너뛰고 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희생이 없으면요, 그것은 이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은 예, 이렇게 희생이라는 어떤 재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어떤 제사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 재물이잖아요. 재물이 없으면 예, 앙코 없는 찐빵과 같이 오아시스 없는 사막처럼 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아멘. 정말입니다. 예. 우리 아들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 있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인 곳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세요. 예. 제 아는 친구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리고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예, 계신 것 알겠대요. 예. 믿고 싶대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예, 사탄의 그런 방해가 아주 심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내가 믿고 싶다고 자기의 의지를 발동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자기 식대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나의 스타일, 예, 내 성격, 예, 나는 이렇게 믿고 싶다라는 그 예,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혹시 예수님을 예전에 믿었다가 삶이 바빠서 혹시 장기 결석하신 분 계십니까? 혹은 또 교회 생활 하시다가 사람이 모인 집단이라서 상처를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갈등 가운데 있어요. 혹시 뭐 돈을 빌려줬다가 금전 거래상 또 잘못했다가 상처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것은 본질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께로 다 지금 오셔서 그분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으로 회복받으시기를 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죽으셨어요. 예. 하나님,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이렇게 심으셨는데 이것을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이 그것을 취해서 먹고 물론 하와가 취했지만 먹고 나서 그런 죄인으로 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제2의 아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 오구원의 죄도 짊어지시고 여러분 각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고히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채찍질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선악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선악과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 많은 과일이 있는데 이 과일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먹는 날에는 죽는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아빠 이거 먹고 싶어. 매일 보이는데 먹고 싶어. 아버지가 계속 다 이릅니다. 이거 먹으면 죽어. 야야 이거 먹지마.
온갖 설득과 논리적으로 설교를 해도 얘 자녀가 아빠 이거 맛도 보고 싶어, 맛 좀 보고 싶어. 얘 다 먹을게. 야 입만 입 깨물기만 깨물어도 죽어.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아빠 죽어도 나 이거 먹고 싶어. 진짜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 그렇게 설득을 하고 그렇게 고함을 치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자녀를 이렇게 회초리를 대고 그래도 애가 먹고 싶다는데. 그래서 자녀한테 먹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번 해버립니까? 그냥 부모가 아빠가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고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우리 자녀들은 살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희생.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희생적인 그 사랑.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상처받으셨으면 그 상처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상처보다 승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논리보다 높으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장기간으로 이렇게 가면서 신종 언어가 코로나 스트레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정신적인 공황 상태. 짜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실천하니까 우리는 누군가 교제하고 싶고 친밀감을 유지하고 싶고 그러는데 이게 장기화되니까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밖으로 이렇게 속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안과 두려움, 염려. 야, 코로나 이후 어떻게 될까? 막 실직하고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전 세계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다시 종교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만들 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요. 너희들 평안을 그렇게 갈구했지 세상에서는 줄 수 없어. 지금 온 세계가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여튼 정신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져 있는데 평안이 사라졌어요. 돈 많이 벌면 평안하십니까? 권력이 있으면 평안해집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권력 가진 자가 잡을 안석이에요. 곧 감옥 가게 생겼네. 어떡하지? 그러니까 잠 못 이루는 거예요. 불면증 환자가 속출하는 겁니다. 두 발 뻗고 이 땅 가운데 편히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분의 진정한 사랑을 맛보시고 싶습니까? 지금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유튜브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혹시 옆에 또 불신자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직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또 이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지금 두 손 들고 이 자리에 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계신 분 또 제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참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이렇게 고귀한 줄 몰랐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보배로운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군요. 우리 함께 제 따라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의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참사랑 되신 주님, 당신만이 진정한 사랑 되십니다. 지금까지 저의 생각과 저의 경험과 저의 판단과 저의 모든 이성적인 논리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평안이 없는 이 마음 한 곳에 한 복판에 오셔서 당신의 진정한 평안과 당신의 진정한 믿음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지금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 저의 주인 되어주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에게 천국의 선물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의 삶을 주장하여 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보호하여 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안아주시고, 예, 어깨도 두드려주시고, 사랑도 고백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